안녕하세요. 예, 사랑, 행복, 희망 유튜브 BJ입니다. 아, 저는 오늘 저번에 말했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어서 육아 휴직에 관련돼서 한번 오늘 영상을 올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쓸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중소기업의 뭐 부담금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육아휴직을 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사장님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대기업 사장님들이 힘든 건 아세요. 아는데 나중에 당신네 애들이 연금 받고 나중에 그 국민연금을 받고 싶으면은 애기들이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그 연차 휴가도 안 주고 뭐 애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면접 자체를 볼수 없게 하고 뭐 연차 휴가를 쓴다고 하면은 뭐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다 아니면은 퇴사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하시는 윗대가리 머리에 똥 만든 새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정신이 완전히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이라서.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시면 본인들이 좋거든요. 애기들이 많이 낳아야 나중에 연금, 본인들도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뭐 연차 휴가를 안 주고, 애기 임신되면은 뭐, 바로 경력 단절을 시켜버리던가, 무슨 뭐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다, 뭐, 육아 휴직을 쓰면은 그냥 사퇴하십시오, 퇴사하십시오라는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죠. 당장 힘들겠지만 미래를 생각하셔야지 미래를.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신네들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 그런 당신네들이 나중에 노후에 폐지 죽고 다닐 거 아니잖아. 아니면은 연금 받고 싶으면은 아기를 많이 낳게 하고 연차 휴가를 많이 보내게 해서 아기를 많이 더 많이 낳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과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정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런 직장 상사나 윗대가리 사장들이나 머리에 똥 만들었어? 미래는 생각 안 해? 대한민국 없어지면 그냥 대한민국 없어지면 뭐 누구 책임이야? 당신들 책임이잖아.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뭐 하면 어떡해. 애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잖아. 안 그래? 머리에 똥 만들었어? 똥 만든 게 아니잖아.